문광호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은총 씨가 굉장히 꼭 좀 긴 시간 동안 투어를 어디로 가시죠? 이번에는 브라질, 멕시코, 네?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로 남미. 네. 남미 투어를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촬영을 끝으로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은총 씨랑 이제 몰아서 좀 찍고 있지 않습니까? 피로도가 좀 있긴 하지만 은총 씨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은총 씨가 가고 나서 한 주 정도가 비게 되는데 그때는 아마 저랑 김영훈 쌤이 플레이어스 가이드만 같이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은총 씨가 해외에 가서 안전하고 즐겁고 멋있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면 은총 씨도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근데 이 뭐지 공백이 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 다 찍어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리 다 찍어놨으니까 마치 이제 연예인이 군대 가기 전에 네. CF를 수십 편을 찍어놓고 가면 네. 군대 갔다 왔어 하는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연주자를 감동시키는 사운드와 편안한 연주감, 높은 완성도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두루 갖춘 스털링의 기타. 2022년도에도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하며 연주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뮤직맨을 대표하는 스팅레이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SR50 모델과 빈티지한 감각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결합한 커트리스 모델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2년 스털링 바잉 뮤직맨에서 출시된 신모델 두 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텐데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스털링 바잉 뮤직맨 SR50.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스털링 바잉 뮤직맨 CTSS30HS 모델입니다. 네, 네 가보죠. 은총 씨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데 좋습니다. 이게 뮤직맨이 제가 늘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 취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되게 편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제가 뮤직맨 기타를 구입해서 한 대도 안 써봤어요. 네네.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뭔가 예전에 그 왜 동네 형들 중에서 약간 부러운 형들 있잖아요. 돈 많고 집에 그런 형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10대 때 고등학교 때는 뮤직맨 엑시스가 굉장히 고가의 하이엔드 모델 기타처럼 보였었고 왜냐하면 버다의 메이플렉에다가 옵션도 되게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기타였었고 저희 때 유니콘 같은 기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PRS 그 당시 때는 PRS가 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 우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ESP, 호라이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와 이랬었던 그러니까 유니콘 같은 기타죠. 그거는 가지고 있는 형들이 잘 없었어요. 근데 그 뮤직맨이나 알바네즈 이제 화이트 잼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이 커스텀 같은 거 그리고 깁슨, 레스폴 그리고 잭슨 USA 네. 커스텀 이런 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어깨를 피는 기타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그 류의 기타를 갖고 싶은데 제가 그때 선택했던 건 깁슨 클래식 1960이었었고
그리고 알바네즈 J커스텀 1680이었었는데 1680을 아직도 지금 연락이 안 닿아서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튼 그랬는데 근데 제가 뮤직맨을 써본 적이 없지만 늘 쓸 때마다 느껴요. 그 굉장히 편안해요. 사실 이거 지금 넥도 되게 두껍거든요. 네. 기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제가 연주할 때 되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데 저 요 기타는 또 어떻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이 뮤직맨, 스털링 바이 뮤직맨 이 두 브랜드의 기타들이 특징이 요런 건 것 같아요. 생긴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그죠? 귀엽게 생겼죠. 아름다운 사운드만 연출될 것 같은데 사운드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있고 쭉쭉 뻗어나가고 저는 감히 요렇게 생각합니다. 뭐 스콰이어도 있고요. 깁슨이라고 하면 에피폰도 있고 아이바네즈 뭐 인도네시아가 있고 이렇게 이 가격대를 좀 합리적인 가격대로 해가지고 그 브랜드에 유입시키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리지널 브랜드 그러니까 뮤직맨과 스털링 이 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운드의 완성도도 그렇고 만듦새도 그렇고 연주감도 그렇고 항상 이 뮤직맨을 쓰시던 분들도 스털링을 만져보고는 극찬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뮤직맨 기타를 사용하는 뮤지션들 보면 존 페트루치 뭐 쉬운 형들이 아니죠. 그렇죠. 스티브 로커서 쉬운 형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몰스 맞나요? 그 예전에 그 저희한테 그 뭐냐 그 형님이 이제는 진짜 나이가 많이 드셨겠네요. 그쵸? 그 엄청난 그 테크닉과 속주로 그 아직도 기억나요. 그 형님 시그네처가 픽업 구성이 되게 좀 특이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는 형님이 그 기타를 가지고 있어서 실물을 처음 영접했었는데 그 기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는 사실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작고 네. 그리고 현대 기타 디자인 중에서도 물론 뮤직맨은 베이스가 좀 더 유명하긴 하죠. 아무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시대를 상징하는 맞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뮤직맨 그 스탠레이 베이스가 또 상징한 뮤지션들이 너무나도 사실 이게 약간 넘사벽이어서 물론 뭐 이제는 또 루카스 형이 또 만약에 뭐 돌아가시면 아직 안 되겠지만 이제 뭐 존 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기타 또 전설로 남겠지만 뭔가 이 역사적인 물건이 베이스가 워낙 좀 압도적으로 이제 뮤직맨이 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뮤직맨 기타가 이 디자인도 그렇고 지금 비슷한 디자인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 기타인데 거기에서 이제 물론 좀 하이 이제 브랜드로 뭐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손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든 브랜드지만 이 스털링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 연주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뭐 물론 뮤직맨에 비해서 퀄리티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 이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 뮤직맨이라는 이름을 어쨌든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갭 자체를 최대한 좁혀보려고 한 노력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뮤직맨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뭐 그거에 같으면은 사실은 그죠. 뭐 하극상이죠. 완전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나름 그 가격대에서 잘 나무도 잘 고르고 이 뮤직맨의 원래 그 특유의 플레이하기 좋은 만듦새라든가 사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잘 정리해서 넣어 갈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기타가 좀 많이 나와야 이제 좀 좋은 어린 연주자들도 좀 쉽게 접근해서 좀 기타도 치고 그리고 뭐그뭐 약간 좀 음악적인 걸 떠나서도 이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좀 즐거움이 될수 있는 기타들이 많아야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 좀 저한테는 그런 또 기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오늘 이제 요 편이 오늘의 일정, 오늘 12편 찍었어요. 은총 씨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촬영을 한 편이었는데, 끝까지 열정적인 연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과 공부 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